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최근에 추가 완화 요건을 담은 재정비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지구 규제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으로 이삼중으로 규제받는 지역도 있는데요. 추가 완화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년대 지어진 전정자 씨 집은 한눈에 봐도 집이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기울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집 바로 밑에 묻혀있는 공동하수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집이 기울어 2층 난간이 옆집 지붕에 닿을 지경입니다. 담장은 금이 가면서 비만 오면 앞집을 통해 빗물이 쏟아지기 일쑤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러고 요새 며칠 비가 오면 밤 12시 되면 나와서 들여다봐요. 혹시라도 또 저쪽 집은 또 더 위험한 것 같고 이 집 생각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누워있는 자체도 불안해서 진짜 밤을 꼴딱 세우고 아침에 그냥 못 자고 일어날 때도 그런 정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중구 다산동 성곽길 일대에는 이런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4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주민들은 당장 안전을 위해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옆집, 앞집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일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50%밖에 나오지 않아 비용 부담 사정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국가유산청의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이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 집을 고칠 때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뭐 100m 안에 있는 집들은 뭐 기본적으로 두세 번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소화를 좀 시켜주시면 일반인들 집 짓는 것처럼 그냥 건축 허가 이런 것만 받고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남산 고도지구 추가 완화안에 따르면 다산 성곽길 도로에서 4m를 높인 상태에서 절대 수평선을 그으면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가 달라집니다. 기존 12에서 20m 규제가 풀리고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 45m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양도성 인근은 서울시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의 규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곽에서 20m는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에서 건축 행위를 하려면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높이 규제 완화와는 별개입니다. 성곽으로부터 100m 이내는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청에서 먼저 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영향성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국가유산청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심의 내용도 복잡해 건축 허가까지 절차 기간도 일반 건축 심의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화재 심의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고 또 그 결과도 한 번에 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이제 뭐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상을 하기도 사실 어렵죠. 민원인분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될지 안 될지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제 뭐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도지구 높이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 발목을 잡혀 당장 불편한 생활을 수십 년째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입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초등학생이 아기가 두 명이나 있어요. 11살, 지금 11살, 9살 먹은 애도 있고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 지금은 대가족에 6명이 살고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다가 뭔 일이 생길까 봐.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고도 제한 전반을 검토해 지역별로 묶인 층수를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자치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의 층수를 높이는 고도지구를 완화해도 역사문화 보존지구냐, 문화재 보존구역이냐,
또는 자연 경관 지구냐 등의 각종 규제는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옥 보존 지구도 녹여져 있습니다. 한옥이 밀집한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입니다.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옥 보존을 이유로 이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통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북촌이나 서촌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주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거기는 한옥들도 많고 저층 건물들도 많고 이런 지역들이 원래의 특징, 원래의 어떤 문화 특색을 잘 유지하게 하려면 그런 자세한 도시계획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복궁 서측 지역의 경우 전통 한옥은 모두 610여 채. 이 가운데 456채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한옥으로만 신축해야 하는 지정 한옥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경복궁 서측 지역의 고도지구를 기존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16m는 18m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경복궁 서측 지역 내 옥인동 역시 역사 문화 보존지구, 자연 경관지구로 묶여 높이 규제 완화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양도성 보존을 이유로 해와 명륜동 일대 층수 규제 역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기 평창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고도 제한 24m를 풀어도 북한산을 이유로 자연 경관지구로 묶거나 주택 건폐율 30% 규제, 높이는 3층 12m로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용역 조사만 시행했을 뿐 얽힌 규제의 고리는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의 구청장들도 차별화된 규제를 서울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습니다. 구청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좀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우리 주민과 시민께서도 충분히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거기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축이 들어가야 당신들의 재산권도 더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왜 우리 주민 시민을 서울시 실무자 공무원들이 못 믿나. 실제 집수리도 못하고 살아온 주민들은 층수나 높이 등 부분 완화라도 현실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꾸 노후화만 돼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방문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완전히 뭐 사람 잡는 거죠. 사유재산을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마음대로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통 한옥과 한양도성 문화재 보존, 북한산 자연경관 유지 등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치적 선전령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 조치 실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도록 행정과 복지, 예산 등 여러 분야의 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의 기초의회 가운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놓고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곳이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종로구의회가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모두 5명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구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이 의정활동을 돕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올해 5월 초 3명의 정책지원관을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행 이후 2년의 지원관 임기를 종로구의회 의장이 1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구의원 3명이 매년 신규 채용된 지원관 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구의원이 지원관 5명 전체를 다시 배정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유는 신규 채용된 3명 가운데 지원관 경력이 있는 1명만 모두 선호하자 공평하게 배정하자며 뽑기 방식이 나온 겁니다. 행정과 법무, 결산 등 지방의회 업무 경력자를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해 업무 경력을 중심의 배정이 아닌 뽑기로 정책 지원관을 결정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의원들은 경력이 좋은 지원관을 모두 원했다며 의도적인 뽑기 방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진행한 국민의힘 이시훈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 차가 커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정책 지원관을 종이 뽑기로 배정하는 촌극이 종로구 의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종로구의회는 정책 지원관 채용 당시 자격 조건에 맞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켜 감사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 행사로 규모를 확대하고 한강 일대 수변과 어우러진 76개의 다양한 정원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박람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7호선 자양역.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투어. 서울의 마스코트 해치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 규모를 확대해 돌아왔습니다. 약 6만 평에 달하는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서울의 대표 공간인 한강을 중심으로 꽃과 수풀이 어우러진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생과 시민, 외국인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속 웅장한 돌덩이 주변에 아기자기 피어오른 보랏빛 꽃들. 소음과 공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에 집중할 수 있는 도심 속 보석을 표현했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조각조각 모여 일궈낸 정원은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한강 수변을 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박람회 규모에 놀라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반하고 행사장 곳곳을 채운 정원 작품으로 가족과 연인 방문객들의 발길이 쉼 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뭔가 유명한 이런 정원 조경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서울 대표 정원인 한강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예쁘고 의미 있는 것 같고 각각 정원 둘러보면서 뭔가 의미를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꽃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이름도 써있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좋고 또 다양한 정원들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정원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야외 수영장이 있던 공간엔 다양한 꽃씨 모종과 정원용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센터를 조성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엔 시민 체험 부스로 채워졌습니다. 꽃차 시음과 화분 가꾸기, 천연염료 염색 체험 등 서울 시민 정원사들과 함께하는 힐링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크게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시민 정원,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뭐 화분을 심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꽃차를 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씨앗을 또 관찰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또 예약을 받아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또 신청하신다면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품고 있는 매력은 물론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전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6만 평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들을 위한 대정원으로 변신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노년층의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요즘 탁구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성원 주민통신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탁구는 노인들이 무리 없이 실내에서 하기에 적절한 운동입니다. 노인들은 운동하는데 큰 돈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탁구를 하려면 공공체육관이 적당합니다. 성동구 사정은 어떨까요? 성동구 공공체육관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비롯해 8곳, 그 중에서 2곳에서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로하신 분을 위해서 좀 더 그런 공간을 좀 더 넓혀줬으면 합니다. 성동구 서울숲 공원 야외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노인들이 탁구를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외 탁구장도 좋지만은 실내 탁구장을 좀 늘려서 노인 그 희망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탁구장을 확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노인 전용 탁구장은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 탁구장이 유일합니다. 성동구의 노인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2월 기준 약 5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전 대비 39.5%가 증가했고 전체 인구의 17.7%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주민통신원 서성원입니다. 양천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18일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명했죠. 그런데 해명의 근거로 제시한 기관 방문 일정이 출장 출발 이틀 전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적에 맞는 출장 지역, 기관을 선정하기 전 관광할 나라부터 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지난 18일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이 출장을 위해 작성한 공무국의 출장 계획서에는 동유럽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등 정책 우수 사례를 시찰해 새로운 정책 발굴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출장 목적이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출국 직전 공항에서 만난 구의원들은 출장 목적이 유럽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견학 장소가 출발 이틀 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잡는데 촉박해서 소각장을 잡으라 했는데 그게 컨택이 안 된다 했는데 어제 그저께 연락 왔습니다. 컨택됐다고. 당초 여행 일정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체코 프라 관광청 방문이었지만 소각장과 노인복지기관, 도시공원 관련 기관으로 변경된 겁니다. 소각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위한 편의시설이 저희 같은 양천구 신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니까 가서 좀 배우겠다는 거죠. 이처럼 방문 장소가 변경된 것은 해당 기관이 방문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군데는 아마 좀 바뀔 것 같아요. 일정이다. 일정상 안 되죠. 아, 그쪽에서는 방문을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 오신 거예요? 네네네. 결국 견학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행 일정을 먼저 잡은 뒤 방문이 허락되지 않자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변경한 겁니다. 예, 출장 계획서대로 물론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내용을 바꿔가지고 간다는 거. 그게 출장의 취지에 멀어지는 건 둘째치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외유, 여행, 목적으로 가는 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해외 출장 계획을 세웠지만 심사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 공무국의 출장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 세 나라를 목적지로 정한 이유를 묻자 답변이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출석위원 전원이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자치구 의회가 시민혈세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세밀하고 꼼꼼한 출장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실 급식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교육청의 조치에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발생한 직후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고강민 의원이 부실한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으로 급식 로봇 사업을 언급합니다. 교육청은 부실급식 문제의 해결 대책으로 강남, 서초,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에 급식 로봇과 식기류 세척 렌탈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급식 로봇 팔이라는 식기류 렌탈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급식 로봇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이 생각하기로는 노동 환경 전반적인 노동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인력 충원과 그리고 처우 개선 그리고 환기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든 오려고 하지 않은 환경과 낙후된 처우 부분에 대한 조리 종사원들의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리 종사원의 그 노동 강도를 낮춰주고 그 또 그런 분들이 마음껏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급식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이 존폐의 위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수년 전부터 해왔었고 개선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의회에서도 역시 급식 로봇 투입이 일종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지금 뭐 로봇 이런 그 홍보성 이런 걸로 지금 될 일이 아니고요. 예.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돼요. 조리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월 진행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집단 교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BTV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